네, 기구만장 기자실. 네, 게시판 사연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떤가 모르겠네요. 네, 자, 한번 사연 한번 읽어 들어보시고, 자, 한번 저 모처럼 한번 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아이디 현성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유반장님, 상신 EDP와 에코프로 좀 비교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동종 업종인데 시가총액이 각각 400억 원과 1000억 원, 매출액이 1000억 원과 800억 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사실 사연 들어보시니까 상신 EDP, 에코프로 그렇게 뭐 대중적인 그런 기업들은 아닌데 먼저 B2B 회사들이다 보니까. 자, 세 번째 표를 한번 먼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저 사연만 보고 한번 좀 정확하게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한번 좀 보시죠. 네, 별도 기준인데. 자, 이거 보면요. 이제 사연대로 동종 업종이다. 라는 거를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전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임 기자. 네. 참, 이, 어떤 회사가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딱 볼 수가 있을까요? 저걸 제가 그냥 별도 기준으로 한번 숫자를 뽑아봤는데 이익과 뭐 순자산 시가총액 네. 제가 이쪽은 잘 모르지만 네. 저 같으면 앞에 있는 거 네. 매출이 좀 크면서 네 그죠? 영업이익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 나는 거 아니고 순이익은 오히려 더 많고 다만 이제 순자산은 이제 에코프로가 네. 좀 많고. 이런 거 있는데 상당히 좀 그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자산 측면에서는 에코프로가 좀 좋은 거고 하지만 매출은 이제 상신 EDP가 좋은 건데 자, 이 사연만 봤을 때 딱 비교해 보니까 잘 그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세부적인 그 분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정말 그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기자가 그 회사에 전화를 해도 그 주식 담당자는 IR 팀장 뭐 임원들이 얘기를 잘 세세하게 안 해줘요. 우리 임 기자도 막 전화하면 취재원에서 얘기 안 해주고 답답하잖아요. 잘 친절은 하신데 말은 안 해주시죠. 네. 뭐 이렇게 할 것처럼 해놓고 네. 결국은 핵심적인 얘기는 빼놓고 네. 네. 기자들이 원하는 얘기 잘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올해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네. 그거는 기자들이나 뭐 어떤 그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상신이라는 회사하고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2차 전지로는 묶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그 제품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저렇게 표로 동등하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좀 다른 회사인데 상신 EDP는 그 2차 전지 왜 우리 휴대폰 그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네. 거기 보면은 그 왜 배터리를 싸고 있는 그 껍데기 있잖아요 배터리 껍데기 회색이나 캔, 네. 네. 캔이라고 하는 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삼성 SDI라든가 이런 데 매출 이제 납품을 합니다 그 캔 매출이 70% 그래서 삼성 쪽 매출이 자기 전체 매출의 85%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은 되게 안 좋았는데 애플이 작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예상만큼 선전 못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애플이 납품하던 제품이 그렇게 잘 못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그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다 파악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이 짧은 시간에. 올해는 작년에 부진을 딛고 좀 10%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뭐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은 주가가 날아갔는데 거기는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가 뭐 엄청나게 팔린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신 같은 배터리 캔 업체들은 이 사양 그 휴대폰 있잖아요. 옛날 휴대폰. 네. 여기에다가도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그거는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가 스마트폰 잘 팔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매우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스마트폰용이 아니고, 자동차라든가, 뭐, 카메라,
오토바이, 뭐 자전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2차 전지 양극활성화 물질을 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얘기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또 우리 주주분들, 친화분들이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임채윤 기자 오늘 뭐 첫 시간인데 너무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저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네. 재형저축 금리는 서프라이즈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